1313 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종목 리뷰부터 해볼게요. 한국 화장품 제조 STX 엔진입니다. 파트너님. 네. 자, 오늘은 두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보합권이라든지 상승률이 있는 종목, 없는 종목,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오늘 음봉이 좀 나고 있는데, 자, 이상 없습니다. 전고점에 매물을 좀 받고 있고 양음량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특히나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외국인의 기관과 외국인의 요즘 따라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특히 기관이 자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투신과 사모에서 끌어모으는 걸 보게 되면 단기적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점수가 74점이기 때문에 오늘 음봉 공략도 가능한 종목이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이 종목이 유보율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찾아볼 필요 없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시총 3,700억에 유보율 2,700%, 부채가 79%밖에 안 되는 초우량의 화장품 제조회사. 자,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오늘 자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들 포트에 담으셔도 무관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제가 STX 엔진 저번 주 이제 금요일장에 좀 이야기 드릴 때 자, 오늘 좀 상승률이 좀 키울 줄 좀 알았는데 좀 키우지는 못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기간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하단에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연기금과 보험이 진짜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자, 오늘 약간의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전문 업체고요. 조선 엔진. 조선용 디젤 엔진과 방위 상업용 특수 엔진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 엔진 판매 거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이 수출이 지장이 있었던 자 이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엔진을 국산화 성공시켰던 이 장본인이 STX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 하반기 영업이 그리고 내년까지도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2023년도에 영업이 180억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600억에서 700억입니다. 자, 대단하죠? 230%에서 300% 정도 영업이익률이 YY 기준으로 성장한다면 현재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는 좀 많이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밑에 QR 코드를 보시게 되면 다 남겨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하시가지고요. 참조하셔서 종목도 여러분들 발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STX 엔진 두 종목 모두 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1313 챌린지에서 장기 포트폴리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9월 9일 ST팜 같은 경우 16.55%의 수익률 최고가 기준입니다. 달성하고 있고요. 9월 13일 녹십자 웰빙 34.66%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말에 편입했던 바이오다인 42.3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10월달 들어서 한 종목 대화제약 딱 편입을 했는데 3주간의 수익률이 73.49%입니다. 수익률 상당하거든요. 파트너님, 지금 또 한 종목씩 저희가 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이 모두 다 바이오 쪽입니다. 첫 번째로 ST팜을 보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먼저 보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기관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어디에 우리나라의 종목일까라는 이 종목이 진짜 우리나라의 종목일까 생각이 들 만큼 시가총액이 77조의 우상향의 전고점 그리고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황제주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키워드는 말 그대로 세계 시가총액 1위의 CDMO 업체 매출 4위 회사입니다. 자, 그만큼 CDMO 쪽에 관심도가 높고 기관과의 쌍끌이 매수에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다면 ST팜의 현재 자리는 어찌 보면 아군의 음봉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에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약간 미끄러지다 보니까 3분기 숫자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그러는 기분도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자리 그 안 좋은 자리에도 골드 크로스를 냈고요. 오늘의 은봉은 어찌 보면 우리가 먼 훗날에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아주 자리가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5일선이 21선, 5일선이 따라가는 골드 크로스 자리이기 때문에 양음양만 나오게 되면 전고점에 12만 원은 이번 주나 다음 주 돌파 이후에 이제부터 신고가 랠리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하게 높은 종목 ST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녹시차 웰빙입니다. 자, 녹시차 웰빙은 저번 주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이탈했습니다. 21선 이탈해 가지고 오늘 데드 클로스가 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데드 클로스인데도 오늘 투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량이 없이 시장 영향으로 이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찔합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음봉이 나오고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 완전 매도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데드 클로스에 저항받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머리가 저항받는 자리입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하단 자리가 지지를 받고요. 이탈하다 하게 되면 전 저점이 저항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고요. 만약에 하루 이틀 안에 다시 한번 더 데드클로스를 막는 골드크로스 21선, 5일선을 뚫는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이제 매도 처리해야 되는 종목이 녹시차 웰빙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만약에 데드클로스가 나오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다인입니다. 자, 바이오다인 역시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로시를 통해 가지고 이 액상 세포 진단 LBC의 진단 기기의 시약 전문 회사인데 이제 로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판매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 이 기간이 6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가 모르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도를 올렸겠습니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 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21선 이탈하지 않고요. 시장에서 조금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2만 4천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파락 출발에 밑에 꼬리에 11선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는 항체 항암제 종목들이 올라가고 반대로 좀 이슈가 있는 쪽은 오늘 좀 약간 쉬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후장 오늘 자리 괜찮고요. 내일 만약에 5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만 5천 원 도전 가능하고요. 만약에 11선 이탈하는 자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장기 포트 안에 있는 네 가지 종목만으로 지금 한 달 조금 넘어가는 시간 동안 167% 이상의 그런 수익률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또 대응 전략 잘 세워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종목들 혹은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 종목들 잘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파트너님 두 가지 종목 저희가 새롭게 좀 편입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의 흐름에서 바이오는 한 차례 쉬어준다? 좀 아니면 보합 상태? 좀 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서 저점에서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역시 이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바이오를 빼놓고는 절대 논하지 못하는 시장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바이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 자동차 바꾸고 핸드백 바꾸는 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리가켄 바이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BL 바이오 두 종목을 오늘 표현시키는데 첫 번째 리가켄 바이오는 오늘 시가총액 4조 7천억입니다. 제2의 알테오제는 저는 리가켄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이 공통점은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통해 가지고 재무적 안전성을 띠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목인 두 번째 시가총액 2위가 될 수 있는 종목 리가켐입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너 쪽으로 기술 이전한 걸 알고 계시죠? ADC 후보 물질인 LCB 1사의 기술 이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기술 오너를 통해 가지고 자 오너 이제 일본의 제약사 ADC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9,400억 규모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은 ADC 쪽에 링크 쪽에 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한 물질과 함께 허트 쪽 아니면 자 이쪽으로 이제 이 링크 쪽에 하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쪽 상대방편 쪽에서 상대방편 쪽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결합시켜서 그것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2022년도에 머크가 중국에 캐럴림 그 바이오텍의 기술 이전을 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KB264를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텀을 두고 기술 이전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총 파이프라인을 16개 정도 이전을 했는데 그와 동일하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링크를 들고 가서 그쪽에 들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합당하게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기술 이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리가캠 보면 6개월 안에 한 건 아니면 두 건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술 이전,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예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은 기존에는 LCB 93이었다면 이번에는 LCB 14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연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자소주 취득을 통해가지고 현재 가격은 싸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좀 표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요. 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원 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ABL입니다. ABL 바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바이오의 지금 키워드는 올해는 자, 이 말 그대로 지금 그 ADC 쪽하고 이중항체입니다. 앞으로의 이중항체 시장이 기하급수로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 말 그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이 블록버스터의 빅파마들이 자기의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이중항체로 나눠가지고 이제 진행하려고 그러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자, 머크는 우리나라의 이 SC제형의 이 알테오젠을 선택했다면 말 그대로 이번에 그 머크가 다시 한 번 더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쪽으로 같이 라인업을 시킬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ABL-103 임상 순항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의 이 카테고리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MSD와 이 키트루다의 이 병역 요법을 통해 가지고 임상 계약을 했고요.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가총액 1조 9천억은 자, 피어그룹 대비 너무 다 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쪽의 이 이중항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3조에서 5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몇 기업들이 있죠. 이중항체 기업들은 10조 밑으로 놓는데 우리의 ABL 바이오 같은 경우 1조 9천억, 2조 싸도 너무 싸다라는 생각에 이번 두 번째 종목으로 ABL 바이오를 들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47,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자, 두 번째 종목으로 ABL 바이오를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트너님의 선택은 바이오였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 한번 또 이번 주 주가 추이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제 또 남은 우무장 대비해 주실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바이오 하면 이야기 드릴 것도 많고요. 정말 설명드리면서 글로 간단하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보기 쉽게 많은 글과 함께 좀 방송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 쪽으로 바이오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바이오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왜 계속 접근하고 미팅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하고 있는지 종목별로 상세하게 제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약 바이오 전성 시대고 대한민국에서 제약 바이오가 없으면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이 없다라는 생각에 바이오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되신다면 또 제약바이오 쪽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